24년이라는 시간은 꽁꽁 얼어서 지내기에는 다소 긴 시간인데요. 그 느낌이 어떤지는 엠마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엠마 렌 깁슨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지난 11월 25일 배아에서 시작되어 출산에 꼬리 냈는데요. 이 배아는 24년간 극저온에서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배아는 한 익명의 부부의 체외 수정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난 1992년 10월 14일 극저온으로 저장되었다고 합니다. 엠마의 부모님인 티나 그리고 벤자민 깁슨 씨는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배아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깁슨 씨 부부는 생물학적 부모님들에 대한 유전적인 기본 정보가 나와 있는 약 300명의 기부자 프로필을 검토한 이후 엠마를 선택했습니다. 엠마라는 이야기 정말 태생부터 쿨하네요.